석유 자원의 고갈이 점점 현실화되어가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미래 에너지 중 특히 풍력을 활용한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확실한 에너지를 확보하기까지 기존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기존 풍력 발전의 단점을 해소하고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한 신개념 풍력 발전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날개 시스템으로 풍력 발전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는 약 10여 년간 새로운 풍력발전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2014년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하이브리드 가로등과 풍력 플러스 ESS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30kW 이하 소형부터 메가와트 이상 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풍력발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폭과 두께로 형성된 에어포일 블레이드를 이용한 수평축 풍력발전기 및 피치각 제어 방법 기술로 국내 특허를 획득했으며 PCT 기반의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18개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심사 중에 있다. 3kW급 대칭형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해서 업계 이목을 사로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정부 연구과제로 3kW급 대칭형 풍력발전 상용화 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인천시 덕적도에 실증단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3kW 풍력발전기는 초당 10m 풍속에서 3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1.5m의 낮은 바람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비용에 2배 이상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날개 각도를 90도 이내에서 자동 감지 조절하여 고풍속 시 안전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성능과 품질을 이끌어낸 핵심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풍력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블레이드와 로터인데 바람에 따라 효율과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블레이드와 로터 및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저희는 놓치는 바람이 없도록 고성능 특수 로터 블레이드를 적용하여 낮은 풍속의 바람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블레이드의 각도를 다양하게 구성해 새어나가는 바람이 없도록 한 이들의 풍력 발전 시스템. 기존 풍력 발전기 대비 확연히 차이 나는 기술적 혁신을 느낄 수 있다. SAW 신기술 로터 블레이드는 흐름 차단 효과와 풍속 증가 기술이 동원돼 고효율을 자랑합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기존의 소형 풍력에는 없는 피치 각도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강풍에서는 자동으로 정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이런 모든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자체 설계 제작 시스템을 통해 기존 풍력발전 시스템의 단점을 개선한 혁신적인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 설계와 2D 도면 작성 및 제작과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풍력발전기로 내구성과 안전성,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3kW급 풍력발전기는 2013년 5월 국내 특허를 등록하고 PCT 기반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의 18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기존 제품 대비 두세 배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크기도 축소하는 데 성공해 제조 원가를 30% 감소시켰다. 이 새로운 날개는 물고기 형상을 보고서 개발한 날개입니다. 날개 모양 자체가 시메트릭한데요. 이 효율이 좋은 것 같아서 실험을 이제 풍동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동 실험에서 나온 현상을 보니까 엄청난 효율이 좋은 현상을 저희들이 찾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 상용화되는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우선은 그 날개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출력 현상이 아주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을 통해서 소형 풍력 발전기 개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고성능의 풍력 발전기를 통해 이들은 하이브리드 고속도로용 가로등과 ESS 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하며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가로등 그리고 풍력 발전기와 ESS를 결합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풍력 플러스 ESS 제품은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 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하는 특징을 가진 제품입니다. 상용화 제품을 도서 산간 지역에 보급하고 개발 도상국들에 수출하는 혁신적인 아이템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스템은 한국 수력 원자력으로부터 3000kW 대형 풍력 발전기 SAW 기술을 적용하자고 제안받아 메가와트급 대형 풍력 발전기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저희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이 되도록 고효율 장비 연구 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시스템과 솔루션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그린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젠 대체 에너지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상용화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개선하는 이들의 풍력 시스템이야말로 에너지 산업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